자, 어쨌든 서울대는 언젠간 가겠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바쁩니다. 니네를 먼저 서울로 보내야지. 그리고 내가 갈게요. 자, 서울에 계세요. 자, 18년 3월은요, 좀 중요한 표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위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아마 단어 모르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꼭다 적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예들 많이 나와요. 자, 부스가 뭐예요? 부스. 이게 그 유명한 부스예요. 방음 부스 할때그 부스요. 부스는 칸이에요, 칸. 그냥 방, 조그만 방 같은 걸 부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어를 보겠습니다. 페어가 무슨 뜻이에요? 박람회. 박람회 다들 가보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형용사로 쓰면 공평한이라는 뜻이죠. 다 똑같다는 뜻이야. 함께 다 똑같은 걸 공평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페어가 애초에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명사로 쓰면, 아, 그리고 형, 명사로 쓰면, 그러니까 형용사 1, 형용사 2, 명사. 그래서 명사로 쓰면 방금 동안이가 얘기했듯이 박람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산은 킨텍스가 있어서 박람회 자주 열리죠. 그래서 베이비 페어, 뭐 그런 식으로 페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야외 캠핑 용품 페어 이런 식으로 페어라고 현수막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이 페어입니다. 왜냐하면 박람회는 모든 부스를 똑같은 크기로 딱딱딱딱 잘라서 쭉 나열하죠. 그래서 페어가 박람회예요. 페어는 꼭 알아두시고요. 옛날에 한동안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페어. 그리고 형용사로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저기 고급 필수편 단어장 1부터 5대 사이에 있는데, 페어가 금발이라는 뜻도 있어요. 머리가 금발. 그래서 My Fair Lady 하면 나의 공평한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 내 금발 여자라는 뜻이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페어는 뜻 이렇게 세 개로 꼭 기억하시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선지는 어려운 게 없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qualify. qualify가 무슨 뜻이에요? qualify, quality가 자격, 질이란 뜻이에요. 그런 거를 fi, 부여한다니까, 자격을 부여하다라는 뜻이 돼서, be qualified to 부정사하면은, 뭐뭐 할 자격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 qualified. 한 다음에, 보통 뒤에는 to 부정사를 써서요, 뭐뭐 할 자격이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알겠죠? 요 정도만. 여기다 judge라고 했잖아? 심사위원. 내지는 심판. 내지는 판사라는 뜻입니다. 자, 2번. refrigerator. 냉장고인 거 알죠? 줄여서 fridge. fridge라고도 얘기합니다. 알겠죠? 얼리는 거. 자, 2번은 어려운 거 없네요. 넘어갈게요. 태연, 이거 지워도 돼요? 그거 딕테이션 베끼지 마세요, 태연아. 나중에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expiration date. 이게 뭘까요? 아, 혹시 집에 우유 먹는지. 우유, 저희는 우유 먹어요. 거기 위에 보면 유통기한에 영어로 EXP 대문자 써 있는 거본적 있어? 이게 expiration date 약어야. 약칭이야. 알겠지? 왜냐면, 자, 단어 가르쳐 드릴게요. X랑 in이 있어요. 이거 spi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익스파이어는 S가 발음이 겹치니까 이게 생략된 거예요. 의문의 변동에서 교체 현상입니다. 익스파이어가 있고 인스파이어가 있어요. 스파이어가 뭐냐면요, 숨이란 뜻이에요. 숨. 그러니까 숨은 뭐예요? 생명력이란 뜻이죠. 그래서 인스파이어 하면은 숨을 안에다가 하고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을 불어넣다가 됩니다. 근데 익스파이어는 뭐가 되겠어요? 안에 있는 숨이 밖으로 나가는 거네. 그럼 얘는 살아있어? 죽어? 죽죠. 그래서 expire라고 하면은 만료되다. inspire는 영감을 불어넣다라는 뜻이죠. 그치? 뭔가 생동감 있게 사람을 활력 있게 만드는 거. 그런 걸 inspire라고 합니다. 그래서 expiration date 하면요, 유통기한, 내지는 아까 동안이가 얘기한 대로 만료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권 만드신 분은요, 여권 맨 앞에 피면은 그 여권 만료일자가 있어요. 그게 expiration date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답의 근거까지 잡아드릴게요. Good morning, residents of Greenville. I'm Alan Bailey, manager of Greenville Street Festival. As you're well aware, aware 무슨 뜻? Aware. 응? 알고 있는. 그래서 as you're well aware,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ill host, host 동사로 쓰면 무슨 뜻? 그막롤 같은 거 대해 보면 뭐 호스트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호스트 국가는 이제 그 개최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최할 거예요. Greenville Street Festival을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During this event, exciting booths will be set up along the streets. 재밌는 부스들이 길거리를 따라서 쭉 설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parades, parade, live music concerts and dance performances will be held as well. Hold는 이게 hold, held잖아. 불규칙 동사죠. Hold는 무슨 뜻이에요? 잡다예요. 그래서 개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개최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들도 마찬가지로 열릴 거예요라고 하시면 되죠. 자, ensure. sure가 sure why not 할때그 sure예요. 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in이 붙으면요. 뒤에는 형용사가 한 상태가 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잘 봐. 라이트가 뭐예요? 빛이죠. 그래서 빛이 되게 하는 상태가 아니 그러니까 빛이 나는 상태가 되도록 하다 해서 사람한테 쓰면 뭐예요? 계몽하다예요. 꿈에서 깨우는 거.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 그게 enlightenment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In danger는요. In danger. 위험한 상태로 처하게 하다. In danger다면 멸종 위기에 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앞에 in이 붙으면 뒤에 있는 형용사 내지는 명사를 그러한 상태로 만들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접두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ensure는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장하기 위해서 뭐를? Events run smoothly. 행사가 스무스하게 운영되게. Some of the city streets are going to be closed. 그래서 일부 도로는 closed 된대요. 폐쇄된다는 거죠. 끝났네. 여기 듣고 더 들을 필요 없죠. 답의 키포인트.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끝. 됐죠. 자, 그 다음에 단어는, 자, alternative. alternative 뭐야, 지우야, 이거? 대안이죠. 왜? 컴퓨터 alt키예요, 이거. alt키가 뭐할때 바꿔요? 속성이나 성질을 바꿀 때 쓰는 키예요. 그러니까 alt는 바꾸다예요. 그래서 alternative는 방금 얘기한 대로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써요. 형용사로 쓰면 대안의, 명사로 쓰면 그냥 대안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대안아 이거 발음해 보세요. 괜찮아, 틀려도 돼. 발음해 봐. 태연이의 지금 머릿속은 쿠퍼레이션이라 혹시 제가 지금 물어본다면 이렇게 하면 또 혼낼 거라는 뭐 그런 느낌인가요? 자, 쿠퍼레이션 하면 안 돼요. 쿠퍼레이션 하면 코퍼레이션이라고 회사란 뜻이랑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 쿠어퍼레이션이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다시 쿠어퍼레이트예요. 그래서 발음은 쿠어퍼레이션이라고 한다. 자, 현빈아 이거 무슨 뜻? Appreciate your cooperation. 느려. 협조, 협동. 좋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cooperation 협력이란 뜻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ooperate라고 해야 돼요. 자, 4번. 허니, 남자의 의견이에요. 남자의 의견을 봅시다. Honey, Kate says that she'd like to go to the business startup camp during her vacation. 스타트업이 뭔지 아세요? 스타트업? 들어봤어요? 스타트업이 뭐예요, 주요? 아, 내가 고등학생 때는 되게 생소한 경영 용어인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스타트업에 취업할 확률이 저희 세대보다 두 배로 높습니다. 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뭐냐면 스타트를 했는데 업하고 싶은 회사는 되죠. 자, 지호가 목돈 마련해서 자기 집 앞에 교촌치킨을 차렸어요. 교촌치킨은 차리자마자 갑자기 매출 떡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동네 치킨집은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가게라고 해요. 스타트업과의 차이는 뭐냐면 스타트업은 시작하자마자 매출 떡상을 기대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여러분들은 생소할지 모르는데 쏘카라는 회사. 쏘카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아마 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쏘카는 이제 그 니네 지금 그 킥보드처럼 잠깐 시간만 내가 필요한 시간만 차를 빌리는 그런 공유 경제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익숙한 쿠팡이 대표적인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쿠팡이 슬슬 흑자 내기 시작했죠. 옛날엔 계속 만성 적자였어. 왜냐면 투자를 미친 듯이 하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흑자를 보기 시작했죠.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쿠팡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매출을 빡 올리려고 하는 기업. 그래서 스타트업을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대기업들은 다 스타트업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직원들의 책상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없어요. 직급도 없고요. 직급은 딱두 개야. 팀원, 매니저. 특히 이 매니저 체계가 가장 발달한 회사가 어디냐면요.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장점 알려줄게요. 넷플릭스는요. 이게 넷플릭스 코리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 본사는 월급을 개 많이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많이 줘. 그러니까 1억 벌면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억이면 뉴욕에서 1억이면 not that much 이런 느낌이에요. 동그래지네. 최대 가지 말까? 자, 넷플릭스는 근데 장점이 그래서 뭐냐면 유연해. 내가 쪼대로 출근해도 돼. 나 이렇게 슬리퍼에 막 쪼리 신고 막 양말 신고 그냥 에이 버스 이러고 그냥 가서 내할일 하면 돼요. 맥북 사줍니다. 사달라는 거다 사줘요. 집 알아서 다 구해줘요. 복지 끝내줍니다. 내가 쉬고 싶다? 쉬어라. 심지어 한달 쉬어도 돼요. 대신 한 달, 그걸, 아, 그 이름이 까먹었는데, 휴가를 지내면서 일을 할수 있어요. 넷플릭스는. 그래서 저 이번에 오사카 가겠습니다. 한달 동안 저 찾지 마세요. 하고 오사카에서 있으면서 자기 할 일만 리포트 써서 본사에 제출만 하면 돼요. 휴가도 짱입니다. 연봉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래서 장점은 또 뭐냐면, 직급이 없어요. 팀장이랑 팀원만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팀장급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오징어 게임 2팀, 뭐 이번에 나온 DP팀, 뭐 이런 팀이 있잖아. 그럼 거기에 팀장들은 성과를 철저하게 매겨. 그래서 9점, 8점, 7점, 6점 이렇게 있잖아. 그럼 6점이 꼴찌지. 그러면 6점은 잘립니다. 고용 유연성이 아주 오지입니다. 그러니까 잘려요. 그래서 해고가 겁나 빈번히 일어나고 이직이 겁나게 빈번히 일어나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입니다. 왜냐면 그 눈치를 받는 게 정말 싫으니까 일 잘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한테는 최고의 직장인데 문제는 뭐야? 그것 때문에 퇴사율도 높아요. 알겠죠? 돈 많이 주는 건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돈 많이 주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 학교 선배가 삼성전자 연구소 다니다가 28에 요절했습니다. 통장에 2억이 있는데 그게 다 월급이야. 쓸 시간을 안 줘. 야근하다가 뇌출혈로 죽었어요. 28에. 지금 살아있었으면 나보다 87년생이니까 5살 많죠, 저보다. 지금 애도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형이 연봉이 8천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억 경넘었겠죠? 꽤 근무했으니까. 제 동아리 선배였는데, 8천으로 시작했는데. 그럼 뭐합니까? 쓸 시간을 안 줍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업은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아요. 나중에 취업할 때,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장점은 조금 조직 구조가 조금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막 영어 이름 불러. 막 예를 들면 태연이가 이제 만약에 들어갔다. 그럼 거기서 그 팀장이 너 영어 이름 뭐냐 물어봐. 그러면 뭐 신디다. 그럼 앞에 이제 신디님 막 이렇게 써 있어요. 팻말에. 그래서 신디님 이거 다 하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다소 수평적이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가장 큰 매력. 내가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일을 많이 했고 나는 스타트업을 원래 창업을 하려던 사람이었거든요. 스타트업의 가장 큰 매력은요. 태연이가 여기서 일하고 있을 때 대표가 옆자리예요. 그러니까 대표도 같이 개고생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개재밌습니다. 나중에 스타트업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I know. I want her to go to the camp. 알아. 나도 걔 캠프 갔으면 좋겠어.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서 남자 의견이에요. 자, why? She's going to major in art. 자, major 무슨 뜻? 메이저는 주요하다라는 뜻이야. 메이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메이저가. 그래서 메이저는 명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너네가 학교 가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뭐야? 메이저. 전공. 그리고 니네 군대에서 일개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군대에서 가장 핵심인 사람들. 그게 소령이에요. 소령이 메이저예요. 알겠죠? 메이저가 근데 그 소령은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사관학교 갈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형용사로 쓰면 주요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기준 선이 있잖아. 그 선을 넘어서 위에 있으면 메이저고요. 어떤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면 마이너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너네 대학에서 마이너는 뭐야?
그리고 또 니네야. 니네가 마이너야. 뭐가 돼? 아직 성년에 미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야. 그리고 뭐도 있는 줄 알아? 음악에서 메이저 뭐예요? 장조, 마이너, 단조. 알겠죠? 자, 그래서 major in 하면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주로 탐닉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쓰면 전공하다. 그러니까 art니까 예술 전공이라고 하시면 되죠. So I believe it'll help her to become an artist. 남자는 근데 스타트업 캠프 가는 거 아무리 얘가 미술 전공한다 해도 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자, 몇 번으로 가고 있어요? 5번 다양한 분야의 경험. 근데 창의성이라는 말이 아직 안 나왔죠. 그럼 더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요게 이제 슬슬 답의 근거가 되어가고 있죠. 자, what does business startup have to do with art? 자, have to do with 무슨 뜻? 자, 이거 겁나 중요합니다. 몰랐으면 써놓으셔야 돼요. 뭐뭐와 상관이 있다. 그럼 대체 스타트업 회사가 예술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남자가 얘기하는 게 엄청 중요하겠죠. She can meet people. 우리 딸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 Different fields. Field는 무슨 뜻이에요? 분야란 뜻이에요. 각기 다른 분야에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뭐 할 수 있다? Inspiration,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영감을 얻는다는 건 영감은 창의성으로 고치환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답 몇 번 하시면 돼요. 여기를 키포인트로 잡고 그냥 뒤에 안 듣고 바로 5번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거는 발음을 diverse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단어장 1부터 5에 있었죠? 다양한. worth는 가치가, be worth 하면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 6번. 아, 5번. 자, 관계 추론 이제 안 나오니까 그냥 단어만 볼게요. 니네 왜 소설에서 등장인물을 person이라고 안 하고 캐릭터라고 해요? 캐릭터 등장인물이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캐릭터의 기본 뜻이 뭐냐면 성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글자라고 해서 캐릭터가 글자도 돼요. 근데 캐릭터가 뭐가 돼요? 사람으로 쓸땐 반드시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야 캐릭터라고 그래요. 근데 소설은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개념을 배워봤으면 알겠지만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평면적 성격, 입체적 성격 이러면서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소설을 포함한 문학 작품에서 인물은 무조건 성격을 지녀야 해요. 알겠죠? 무슨 슥슥슥 소리 나지 않아? 그치? 나만 들려? 무섭게 그러지 마. 나만 들리는 거야? 아니, 슥슥슥슥 이런 소리 들리지 않아? 여기서 나는 것도 아니야? 때문에? 뭐? 아, 그러겠지? 계속 들리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뭐지? 그래서 말할까 말까 무서운데, 너무 명확하게 들려서 그냥 물어봤는데, 다뭔 소리야? 이러고 있길래, 지를 뻔했네. 자, 어쨌든, 캐릭터는 그래서 성격, 등장인물, 글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scene. scene이 뭐야? 장면. 알겠지? 이 정도 보자. 5번은 별거 없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attach. attach 무슨 뜻? 붙이다. detach는 떼다. 니네 첨부 파일 때 attached file이라고. 알겠지? 왜 자꾸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지? 자, 그거는 저 밖에 저 밑에 합기도 애기들 차. 애기들 차는 문 열어놓으면 저 소리 나. 자, 이건 뭐예요? 그 유명한 리허설이에요. 근데 발음할 때 리허설 정직하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rehearsal. rehearsal이라고 해야 돼. rehearsal. rehearsal.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 이거는 한번 지우한테 물어볼게요. 이거 뭐 발음해 보세요. 초월 하면 이제 혼날 것 같은 거죠. 자. 영어 발음이 이렇게 지 멋대로인 건 사실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그치? 일단은 초어라고 해버리면 이거를 읽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허드렛일이에요. 심부름. 근데 위에 있는 건요, 콰이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가대, 합창단이라는 뜻이에요. 자, 발음 조심하세요. 이거는 그대로 그냥 생긴 대로 읽으시면 되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콰이어예요. 혹시 콜드플레이 좋아하는 사람? 콜드플레이 좋아해요? 그거 비발랍이다. 거기에 콰이어 싱잉 이러잖아. 콰이어라고 읽으면 돼요. 자, 이거는 리릭스는 뭐예요? 아, 리릭스는 꼭 아셔야 돼요. 가사예요. 자, 이 정도 보죠. 어려운 거 없네요. 자, 요거 부분만 잘 아세요. 그래서 콰이어를 초어라고 읽는 순간 이제 대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은데 스테이트만 좀 보죠. 스테이트는 명사로 썼을 때, 동사로 썼을 때 뜻이 달라집니다. 자, 명사는 무슨 뜻일까요? 스테이트.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도 있냐면 국가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너네 미국이 영어로 USA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약어입니다. United States 주들이 연합해서 만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미국은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금관과야 대가 가야왕국 있죠. 가야왕국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법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얘네는 좀 연합체예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전라도라고 해서 경상도라고 해서 경기도라고 해서 특색이 있진 않아요. 다 똑같은 한국 느낌이죠. 그죠? 근데 미국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가야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특색이 다르고 주마다 행정 시스템, 주마다 법률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동성 결혼이 합법인데, 어떤 데는 동성 결혼 했다가 이제 지옥을 맛볼 수 있고, 그래서 주로 옮겨서 동성 결혼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 여기로 한 다음에. 흔해요. 그리고 미국 주 안에서도 어디는 대마초가 합법인데, 어디는 불법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합법이라고 해서 가서 대마초 하시는 순간 걸리면 엿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예요, 법률이. 그래서 속인주의는 인간한테 귀속된다는 뜻이에요, 법률이. 그래서 니네가 암스테르담에 가서, 암스테르담은 대마초 공짜래. 불법 아니니까 딱 야무지게 피고 딱 왔는데 양성 뜨면 이제 감옥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물론 제 친구들 얘썰 들어보면 다 몰래 하나씩들 해보고 온다는데 다행히 저는 유학을 안 가봤어요. 대마초 냄새도 안 맡아봤어요. 근데 원래 한 번씩 해보고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유학 갔을 때 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사로 쓰면요, 이러한 상태를 말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타동사로 쓰면 진술하다가 됩니다. 어떠한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걸 스테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make sure you state everybody's contribution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타동사. 그래서 목적어, 그지? 지금 그 강의 들어서 나 이거 표기하는 거 이제 익숙하지? 그래서 그 강의 어땠어요? 좀 신선하지 않습니까? 제가 김정은이 아니잖아요. 찬양하라고는 안 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죠? 넘어갈게요. 9번. 9번. 9번은 에코백 사러 갔네. 자, 쉽이 뭐예요? 쉽. 쉽 배잖아. 동사로 쓰면 뭐겠어? 배 위에 올리는 거야. 쉽은 배송하다. 그래서 shipping fee 하면요, 배송비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뭘 타고 이렇게 오면 다 shipping fee야. 알겠지? 이해됐죠? fee는 비용이란 뜻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니네 나중에 직구할 수도 있잖아. 직구, 해외 직구. 그때 shipping fee 몰라서 대참사. 아, 내가 배 타고 가져가는 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배송비란 뜻이에요. 많이 쓰여요. 자, last 동사로 쓰면 무슨 뜻입니까? last는 자동사예요. last 동사로 쓰면 무슨 뜻? 지속되다. 계속되는 걸 last라 그래요. 자, be into는 뭘까? into는 뭐뭐 안으로잖아. 안으로 들어간 상태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왜 그런 말 쓰잖아. 아, 지훈은, 롤 하는데 흠뻑 빠졌어.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뭐뭐에 빠지다란 뜻.
그러니까 몰두하다, 흥미를 갖게 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세요. 자, 기어는 무슨 뜻이에요? 기어. 기어 명사로 쓰면? 그치, 우리 기어라고 많이 쓰긴 하죠. 장비란 뜻이에요. 장비 내지는 장치. 알겠죠? 그래서 안전장비 할 때, 특히 이제 킥보드 같은 것도 할때 헬멧 써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킥보드 제발 좀 타지 마. 진짜 제발 좀, 제발 부탁 좀 할게. 제발 좀 타지 마. 니네랑 사고 나잖아,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운전을 해. 근데 지호가 킥보드 타고 나랑 부딪혀. 나는 그냥 똥 밟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니네 보험도 없죠. 면허도 없죠. 그러니까 그럼 니네 어머니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싫은데요?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답이 없어요. 알겠죠? 그거 면허 있어야 돼요. 알겠죠? 면허 없어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요. 니네가 만약에 가다가 행인을 쳐. 심지어 일산에서는 사망 사례도 있어요. 대화동에서 죽었어, 옛날에 2년 전인가? 사망 사례가 있어요. 넘어져서 대가리 딱 찧어갖고 여자 20대 여자 죽었어요. 니네가 킥보드를 타는 순간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고 꼭한 놈만 안 타. 내가 지난주에 중딩 3명 봤다. 내가 진짜 3명이 타는데 중딩이니까 가능하지. 여자애 3명이서 이러 막 앞에 있는데 막 이러고 있고. 만약에 백마에서 마주쳤는데 니네가 나보다 키가 높은 상태로 뭔가에 타 있는 채로 이렇게 떠다니고 있다. 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성교육 들어가요. 알겠죠? 불법이에요. 하지 마세요. 부모님 피곤해지시면. 여러분들은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민사를 너희 어머니, 부모님한테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딴데 보다가 박았는데 차 엠블럼이 새가 포효하고 있고, 날개짓을 하고 있고, 좆된 거야. 알겠지? 봤는데 막 황소가 들여받는 엠블럼이다. 거기 차는 4억부터 시작이에요. 심지어 막 이거 써 있잖아. 이거 써 있다. 그럼 이건 이 차는요 프랑스까지 가야 돼요. 아니면 프랑스에 있는 기술자가 와야 된답니다. 그 사람 호텔비랑 경비 다 여러분들한테 청구돼요. 알겠죠? 박을라면 아예 괜히 또 비하 발언 이렇게 될까 봐. 자, 알겠습니다. 자, 동사로 쓰면 뭐예요? 예약하다죠? 그러니까 책에다 뭔가 쓰는 행위면 다 북이야. 알겠지? 예약하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상훈이 어서 와. 여기 시드 11번 피시면 돼요. 가져왔어요? 뭐 어떻게 하게? 알았어. 대신 강의 들어, 앞에. 잠 들었어? 독서실 나왔어? 자, 11번 볼게요. 볼게 없네요. 패스. 12번. 자, in stock 무슨 뜻? 재고가 in 안에 있다. 그럼 out of stock은 재고가 나가리 됐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feature 특징. 그리고 기계 쓰면 기능이란 뜻도 있어요. 알겠죠? 특장점, 기능, 특징. 그러니까 뭐냐면 얘만 갖는 뚜렷한 특징이란 뜻이야. 그래서 feature가 사람한테 쓰면 뭔지 아세요? 이거 단어장에 있긴 한데. 사람한테 쓰면 뚜렷한 특징. 그래서 이목구비라는 뜻도 있어요. 이 정도 볼게요. 자, 13번으로 보자. 됐나요? 13번. 자, complaint는요, 뒤에 T 발음 조심하시고요. 듣다 보면 듣게 할 때, complaint, complaint, complaint. T 발음을 거의 안 해. complain이라는 동사형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문법이 중요한 거야. 관사 같은 경우는 보통 무조건 뭐랑 결합돼요? 명사랑 결합하죠? 이런 문법을 같이 결부해서 들으셔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complaint는 불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뜻은 민원이란 뜻입니다. 민원. 그렇죠? 불만 민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go bad 하면 뭐예요? go는 이렇게 가는 게 go예요. 이렇게 가는 게. 그러면 가는데 나쁜 상태가 됐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음식 같은 게 상하다라는 뜻이에요. So my food went bad 하면 내 음식이 상했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Refrigerator는 아까 제가 2번에서 가르쳐 드렸죠? Refrigerator가 냉장고니까 refrigerator는요
냉동하다예요. 얼리다. 알겠죠? freeze랑은 조금 달라. 냉장하는 거예요. 냉장. 알겠죠? 냉동은 freeze고. 이해됐지? 넘어갈게요. 자, charge 명사, 아니, 동사로 쓰면 청구하다. 알겠지? 선지에 charge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additional fee가 charge 됐다는 건 추가 요금이 청구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over water는 당연히 water가 넘친 거니까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pecific은 구체적인. 그래서 그 유명한 스펙이야, 이게. 그 스펙. 스펙 경쟁한다 하잖아. 그게 specific의 줄임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넘어가죠. 나머지는, stick은 뭐예요? stick은? 붙이는 게 스틱. 그래서 스티커가 뭐야? 스티커 붙이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in-house는 실내라고 하시면 돼요. 집 안. humidity는 습도. 그죠? fertilizer가 뭘까요? fertilizer. 그치. fertile이 뭐야? fertile. 그래서 fertility가, fertile이 뭐냐? 뭔가를 낳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fertile을 사람한테 쓰면 다산. 애를 많이 낳는다는 뜻이야. fertility rate 하면 그게 출생률이에요. 출산율. 알겠죠? 그래서 fertile하게 만드는 애라고 해서 fertilizer는 비료라는 뜻입니다. 비료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료라고 생각합니다. fertile이라는 단어 요즘 되게 민감한 소재잖아요? 출생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15번. 자, purify가 뭐예요? purify. 니네 이거는 들어봤지? pure. 막 무슨 뭐가 어쩌고 퓨어하다 이런 식으로 콩글리시로 많이 쓰는데 퓨어가 무슨 뜻이에요? 순수야, 순수. 깨끗한 게 퓨어야. 그럼 그러한 상태로 파이 만드는 거니까 정화시키는 애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어 퓨리파이어 하면 공기청정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파인 더스트, 파인은 뭐예요? 파인. 파인은 섬세하다란 뜻이야. 미세하다. 그래서 파인 더스트는 미세먼지입니다. 파인이 미세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 파인 튜닝이라고 해. 파인 튜닝은 뭐냐면 악기나 이런 거 보면 미세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절하는 걸 파인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레이리스트는 가장 맨 마지막이라는 뜻이라서 레이리스트는 최신이라는 뜻이죠. 트라이얼은 시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트라이얼이 무슨 뜻도 있어요.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시도하는 거니까 트라이얼은 재판이라는 뜻도 있어요. 알겠죠? 트라이얼.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단어 다음에는 없네요. 자, 15번, 아, 16번. 자, Hello, students. Welcome back to the lab class. I'm afraid I have to start today's class with news about an incident. Incident 무슨 뜻? Accident는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그지? 내가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진 않을 거 아니야. 일부러 내면 incident야. 사건. 알겠지? Accident는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that happened yesterday.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A student dropped a bottle containing 포함하다죠? Containing chemicals. 화학물질을 담고 있는 병을 떨어뜨렸어요. 어떤 한 학생이. 뭐 염산 같은 거 떨궜나 보죠, 그죠? 그래서 it could have led to a serious accident. 이거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but fortunately, 다행히 nobody was hurt. 아무도 안 다쳤어요. It was because everyone was equipped with protective wear. Be equipped with는 뭐뭐로 갖추다, 장비를 갖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호기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is is why, 이게 바로 제가 emphasize, 강조하고 싶어요. The importance of protective wear before we start.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16번 끝났죠? 2번이네요. emphasize를 necessity로 연결해서 푸시면 되죠. 그죠? 자, 이거 maintenance 우리는 보통 차, 특히 차를 차 관련된 동호회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maintenance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한국 콩글리시로. maintenance는 유지 보수라는 뜻이에요. 요거 듣기에서 의외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supervision. supervision 무슨 뜻? 감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네 수능 감독관을 supervisor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듣기 안 들린 거, 모르는 표현 있는 사람 지금 빨리 질문하세요. 있나요? 없어요. 넘어간다요. 18번으로 오세요. 사후에라도 물어보세요.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시면 죄악입니다. 자, 웹사이트를 통한 과제 제출을 독려. 결석생 지도를 위한 웹사이트 홍보. 결석 사유에 따른 출결 처리에 관해 설명. 결석생에 대한 보충 지도 일정 안내. 학생 안전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 그러네. 듣기 끝나니까 안 들리네. 자, your students could miss class for a number of reasons.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신의 학생들은 수업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냥 결석한다는 뜻이죠. 재용이 저기 채점해야 되니? 그럼 채점하세요. 너는 요거 강의 들으셔야 돼. 알겠지? 답지가 없어? 혹시 답지 잠깐 재용이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아마 지우가 답지가 있을 건데. 시드 프랙티스 답지. 없을 수도 있나? 답지 없어요, 두 분은? 아, 그럼 됐어, 지우야. 저 동아니 거 빌려주자. 사라졌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했어? 아니야, 쌤, 뽑아줘. 아, 그래? 자, whether it's for an extended holiday, flu season, or an injury. 그게 뭐이든 간에란 뜻이야. 그게 뭐 그러니까 너네 그 뭐지? 공휴일 대체 휴무, 네, 대체 휴무 같은 뜻이야 이거. 대체 휴무나 아니면 플루 시즌, 독감 시즌이거나 아니면 다쳐서든지 간에 뭐든 상관없다는 뜻이야. add all, 제 대문자 쓴거 보이죠? add all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insurance 무슨 뜻? 보험이란 뜻인데 이거 보고 득달같이 5번 가면 이제 골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의 보험이 되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너네 이런 거 있잖아. 보험 삼아 수시에 쓰려고요. 그럼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아니죠. 보험은 안정적인 아니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어떤 대비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비책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셔야죠. 그지? 좀 스멜이 어떤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광고글 같은 스멜이 좀 나죠. 선생님 채점해야 돼? 채점 바로 하세요. For any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보험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on at all, at all에서 students can check out assignments. assignment 숙제란 뜻이에요. 숙제와 저기 레슨, 수업을 체크아웃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 post at any time. 그 어떤 때라도. 자, 잘 봐. Miss class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숙제도 확인하고 수업도 확인하고 할수 있대요. 점점 구체화되는 거 보이죠? AddAll를 뭐 하려고 한 거야? 홍보하려고 한 거죠. 우선은 요게 답의 근거가 돼서 네, 잘 보시면 결석생이라 했으니까 결석생 지도를 위한 웹사이트가 이제 AddAll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홍보한다라고 해서 모든 답의 근거가 한 선지를 가리키고 있죠. 무조건 2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까지 읽고 그냥 넘겼어요. 알겠죠? 여기서 어투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봐도 지금 이 글은 홍보하는 글이잖아요. 그죠? 소재나 보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19번. 19번 반갑죠? 오랜만에. 변화가 아니라 그냥 단일. 그러니까 앞에서 잡고 그냥 끝내면 돼요. 자, there was a flash of movement. flash는 뭐야? flash는 착각 이거야. 그러니까 날렵하다는 뜻이야. 순간적인 움직임이 있었대요. 순간적인 움직임. in the window, 창문에. 자, Richard의 신경이니까 slowly began a step backwards. backward는 뒤로. 뭐가 있었길래 뒤로 흠칫했을까, 그지? 그럼 우리는 backward가 갖고 있는 뭔가 느낌만 찾기만 하면 되네.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찾으면 돼요. 자, quickly he opened the closet. 재빠르게 옷장 문을 열어서 went inside,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문을 닫았대요. 옷장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개 쫄았다는 거 아니에요? 슬슬 답이 하나 좁혀지죠. 자, heavy footsteps began to advance. 뭔가 무거운 발걸음이 advance. 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대. 누구로? 내가 있는 이 방으로. 그래서 Richard's throat, 리차드의 목이 말랐대요. 그리고 his mind, 그의 마음은 racing out of control. race가 경주죠. 윙. 그러니까 자기 통제 범위를 빠르게 벗어나기 시작했대요. 끝났네. 뭘더 읽어? 부정이죠? 이거 부정이지. 부정인 것만 답 1번이네.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못해도 여기서 끝내셔야 돼요. 알겠지? 20번.
자, 제용이 이제 바로 여기 따라와서 들어, 이제. 자, 유전과 환경 요인을 반영하여 지능을 정의해야 한다. 논문을 쓰기 전에 문헌 연구를 충실히 해야 한다. 매체의 특성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연구 주제를 피해야 한다. 전달하려는 논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그 소재가 다 다르지? 지능, 문헌, 홍보, 연구, 논지. 이거 키워드만 찾으면 끝나. 잘 봐. 자, What is your goal in writing a particular paper? 어떤 논문을 쓰실 때 여러분들의 목표가 뭡니까? 고. 자, 이렇게 의문문으로 시작했다는 건 이거에 대한 답이 이 질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시작한 거죠. 서리적 표현이죠. 그래서 or giving a talk or doing a poster. 말을 하든 포스터를 그리든 대체 네 목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봐도 이제 이 목표만 잡으면 되겠네? 목표. 자, 끌고 내려와서 이해를 해볼게요. You should be able to state. 아까 state 가르쳐 드렸죠. 진술하다. 분명하게 진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This goal in one sentence. 여러분들의 목표를 어떻게 한다? 한 문장으로. 그럼 여기서 목표는 이미 나왔던 단어죠. 그러면 더 구체화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하셔야 돼요? 목표를 한 문장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될 논지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무조건 뭐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래. 이게 핵심이죠. 자, 그래놓고 for example 예를 들어요. 그럼 지효야, for example라고 했으면 앞에랑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죠. For example이라고 하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수능 때이 문제를 만났으면 for example을 버립니다. 왜 버려도 될까요? 논지를 확실히 이해했잖아요. 그 주장 문제는 제가 답의 근거가 항상 어디쯤에 있다 했어요? 대체적으로 뒤쪽에 있다고 하죠. 그럼 이 전략을 활용해서 여기를 빠르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저는 어디까지 넘기냐면요. 한요 정도까지 그냥 어린 자로서 넘겨버려요. 이런 뭔가 확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쌤, 대체 그러면 이걸 끊는 건 어디서 끊어야 돼요? 그거는요, 자기 경험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면서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한요 정도에서 끊고 그냥 여기서부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Sure, he reviewed. 근데 he가 지금 여기에 he가 없죠. 그럼 예시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생략 부분을 조정하면 돼. 그럼 더 내려가. 그럼 특히 이렇게 but 흐름 뒤집힌대. but 근데 또 he지. 그럼 더 내려가.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내려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까지는 계속 주어가 he죠.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you로 바뀌어요. 너라고 해서 논지를 정리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 것만 확인하면 이건 답이 5번인지 확인만 하면 되죠. 한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왜 감탄했어? 왜 감탄을 해? 이렇게 풀면 돼요. 저는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빨리 풀수 있어요. 자, 그래서 when you communicate via a paper, via라고도 읽기도 하고요. via라고도 읽어요. via, via 이거 뭐예요? 통해서. 그래서 a paper talk or pass. 아까 나왔던 거 똑같지?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의사소통을 한다면 be clear, 명령문이잖아. 끝났네. 이런 게 주장 문제라고 했잖아. 이제 명령문. 자, be clear about what you want to show and show it. 네가 뭐를 보여주고 싶은 데 있어서 clear, 명확해라. 명확, 답 5번. 끝. 그래서 이 질문은요, 앞에서 기선제압 제대로 하고 full example 보자마자 발라내고 그 다음에 맨 뒤에서 연결해서 5번으로 가면 됩니다. 이거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자, 24번부터 27번 질문. 자, 이번에 질문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어갈게요.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봐. 자, one day, Grandma Wilson, 할머니 이름이 성이 윌슨이신가 봐요. Was out working in her yard. 자기 마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대요. 할머니가. 근데 여기 she니까 할머니는 잡으면 되죠. G 아니면 W라고. 아, 저는 그냥 G라고 할게요. 할머니. 도식화 하시고요. 자, 그래서 when a neighbor, neighbor, 이웃이 다가와서는 서서 admire, 감탄했대요. The beautiful irises, iris 붓꽃. 그래서 꽃이 너무 예뻐서 우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growing artfully along the edge, 가장자리를 따라서 예술적으로 자라고 있대. 뭐가? 꽃이. 그걸 보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vegetable garden 생략하고요. Grandma called them flags. 근데 할머니는 이 꽃들을 뭐라 불렀대? 특이하게 flag, 깃발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and took special pleasure in them. 그리고 그것들에게
이 아름다운 꽃들에서 뭔가 특별한 즐거움을 누렸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bloom, bloom은 꽃이 피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Bloomed faithfully, 충실하게. 그러니까 충실하게 맞춰서 꽃을 매년마다 펴줘서 너무 이쁘대요. The neighbor, the라고 했으니까 이 네이버예요. 알겠죠? 이 이웃은 enjoyed the bright cheerfulness of the flags too. 이 flag라는 꽃에 뭔가 활기참에 마찬가지로 매료됐다라는 거죠. 알겠죠? 지금 따라오고 있어? 듣고 있는 거지? 자, she stopped at the edge of the yard. 여기서 she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녀는 멈춰 섰대요. 야드, 마당의 가장자리에 that day, 그날에 as if, 마치 on impulse, 충동적으로 얘기하듯이 Would you be willing to sell me those flags? 이 flag를 저한테 팔 의향 있으신가요? 라고 she가 물어봤대잖아. 근데 이게 할머니면 말이 돼?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A는 무조건 할머니죠. 그럼 44A는 풀었어요. 44A는 할머니입니다. 자, 그 다음에 she asked, I surely do admire them. 확실히 저는 얘네가 너무 예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여자가 감탄하고 이웃이 감탄했죠. 그러면 이제 B, C, D 맨 앞에 꼬다리만 읽는 거야. 왜? 뭐가? 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she는 할머니가 아니라 나왜 할머니라 했지? 자, 할머니가 아니라 이웃이죠. 이웃이 멈춰서고 얘기를 해야죠. 죄송해요. 자, 이웃이라고 해야죠. 귀신의 씨였나? 나왜 할머니라 했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해석도 이웃이라고 해놓고 할머니라 했네. 자, 어쨌든 할머니가 아니라 이웃이죠. 자, 그리고 a few weeks passed. 몇 주가 지났대. 그리고 blooms on the irises were fading. 그리고 이제 서서히 꽃이 시들어갔대요. 너무 비약적이잖아요. 시도 읽어볼게요. Grandma hesitated. Hesitate 무슨 뜻? 주저했대. 팔라고 했으니까 주저하지 않았을까? 왜? 자기도 좋아하는 꽃인데. 그렇다고 판단을 무조건 때리지 말고 D도 읽으셔야 돼요. 다임은요, 동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알겠죠? 다임은 동전이에요. 그래서 I'll give you a dime for them. Her neighbor can. 여기,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한 거야? 할머니가 아니라 이웃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돈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디는 갱탈락이죠? 데이를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디는 갱탈락이에요. 그러니까 43은 무조건 씁니다. 자, 할머니가 망설였는데 이웃이 돈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grandma가 hesitated just a moment longer. 좀더 길게 고민했대요. 그래서 she hated to part with. part가 뭐예요? part. part는 부분. 그러니까 왜 부분이냐면 떼져서 부분이에요. 그럼 part는 동사로 쓰면 뭐야? 부분으로 떼진다는 거네. 뭐뭐와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별하다예요. 헤어지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녀의 꽃과 헤어지기가 싫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자기가 애써 개고생해서 키웠는데. 그것도 이쁜데. 하지만 but a dime was a dime. 돈은 돈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다는 뜻이죠. And she needed the money. 개꿀이네요, 이 문제. She는 여기 누구예요? 돈이 필요했다는 건 할머니죠. 그러니까 딱두 개만 풀었는데 갈렸어요. 다음에서 끝나겠네, 얘는.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 빨리 풀릴 겁니다.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You can't transplant them now, Grandma explained. 할머니가 그거 아직은 이식이 안 돼요. 옮겨 심을 수가 없어요. Not until after they quit blooming. 그 꽃이 만개하는 거안 끝나면 아직 이식하면 안 돼요. I know, 여자가 말했대. Then she held out the dime. Held out, 건넸대요. 돈을. Oh, you can pay me when you come to get them. Pay me라고 했으면 나한테 돈을 지불하다. 그러면 할머니가 돈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D는 무조건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44는 바로 풀렸어요. 끝. 자, 3번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come to get them, grandma said. 이거 꼭 받으러 올때돈 주세요. 라고 했더니 No, said the neighbor. I'd better pay you now. 지금 드릴게요. So grandma took the dime and thanked her. 고마워했대요. Trying to steal the regret. steal이 뭘까? steal이 무슨 뜻이에요? steal은 가만히 있다는 뜻이야. steal 가만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헤어져 라고 해서 남자친구가 거기서 한 시간 동안 서 있었다? He stood there, still, he stood still there. 이렇게 얘기하면 돼. 가만히 있는 게 스틸이에요. 그러면은 스틸 동사로 쓰면 뭐야?
계속 움직이는 이 마음을 가라앉혀서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시키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스틸. 그래서 the regret rising in her heart.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이 후회를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무진장했다라는 거예요. 후회 되겠죠, 당연히. 괜히 팔았나? 내가 제일 사랑하는 꽃인데, 이렇게. 그렇죠? 자, 데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딥 강탈락입니다. 이 문제 개 쉽네요. 그냥 C, B, D네요. 그죠? 자, 그리고 44까지 풀었네요. 이러면 이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돼? 국수적으로, 국소적으로 필요한 것만 읽으면 돼요. 이제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바로 45로 가세요. 사회선 살짝 풀었으니까. 자, 근데 C를 먼저 읽었으니까 뭔가 가운데쯤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아예 다안 읽어버렸으니까 얘는 그냥 1번부터 읽어도 돼요. 그래마는 채소밭 가장자리에 붓꽃들을 플래그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래마는 이웃에게 구근을 캐내가라고 말하기로 했다. 이거는 안 나왔고요. 이건 풀면 안 되고. 꽃을 팔라는 이웃의 제안에 그래마는 대답을 망설였죠. 헤지테이트라 했으니까. 그래마는 이웃에게 꽃, 개꿀이네요. 자, 꽃을 바로 옮겨 심을 수 있다 했어요, 아까? 안 된다 했죠. 끝. 이거는 이렇게 빨리 풀고 제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수능 때 이렇게 안 냅니다. 이렇게 내면 폭동 일어나요. 자. C만, 그러니까 지금 A랑 C만 읽고 푼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러한 독해 기술입니다. 이 기교를 부릴 줄 아셔야 시간을 세이브를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45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안 읽히는 거에서 분명히 답이 있을 거야. 그래서 수능은 B나 D까지는 꼭 읽게 만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하나만 찾아서 바로 푸시면 된다. 알겠죠? 자, 질문. 없나요? 자, 각자 딕테이션 1번부터 16번까지 우선순위 매기시고요. 금요일까지 복습해 오세요. 지금 매기세요. 실시. 자, 다 매기셨으면 트렁크 피시면 되고요. 아마 오늘 트렁크 한 문제 정도만 하면 좀 끝날 것 같은데, 트렁크는 저기 제가 AS 해드려야 돼요. 제가 잘못 가르친 게 하나 있어갖고. 60번 피시면 돼요. 60번이요. 자, 60번을 완전히 잘못 가르쳤어요. 죄송해요. 답이 달라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잘못 가르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없어요? 트렁크 꺼내세요. 수업 끝나고 잠깐 나 보고 가야 되는 사람이 현빈이랑 또 있나? 없죠. 아, 태연이 잠깐만 남아. 그 시드 어디부터 수능 했어? 안 했어? 18년도 수능 맨 앞에 거. 18년도 수능 안 했으면 그거 내주고, 했으면 뒤에 거 내주고. 맨 앞에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거 풀렸어? 안 풀렸어? 뭐야? 아, 그거 맞아. 왜냐면 수능은 니네 입학년도라서 1년 위로 올리면 돼. 이거 안 했네? 요거 숙제 내줄게. 이거 해와. 알겠죠? 자, 다 됐죠? 60번으로 오세요. 다 왔나요? 왔죠? 오케이. 자, 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craftsmanship. 장인정신이에요. 그럼 장인정신이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장인정신은 a human desire 해서 콤마로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죠. 인간의 욕구인데, 무슨 욕구냐면 has, a를 갖습니다. over time in diverse context. 다양한 맥락 속에서 시간을 거쳐서 A 했대요. 알겠죠? 동사죠. persist는 지속되다. diminish는 감소하다. evolve는 진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서술 3개, 부정적인 서술 2개 이렇게 갈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craftsmanship에 대한 속성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속됐냐, 끝났냐, 아니면 감소했냐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부정으로 보고 잘못 풀었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해설해 드릴게요. 그래서 often,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동사죠? 그러니까 주어는 누구? craftsmanship. 그러니까 이 장인정신은 대개 마주친다. 요인들. 근데 그 요인들이 뭐냐면 B예요. 이것의 완전한 발전을. 자, 근데 B도 보세요. limit은 제한하다. cultivate는 우리가 경작하다요. 그래서 너네 컬처가 농업이야. 농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농산물들 다 컬처라 그래. 근데 그게 왜 문화가 됐냐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생활의 양식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한테 쓰면 문화, 자연한테 쓰면은 경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cultivate는 그래서 자연에서 쓰면 경작하다, 사람한테 쓰면은 배양하다, 기르다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인 서술과 부정적인 서술이 부딪히죠. accelerate는 촉진시키다니까 긍정일 거고요. 그다음에 shape도 형성하다니까 긍정일 거고요. resist는 제한하다니까 부정이겠죠? 그러니까 얘도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요. 다양한 맥락 속에서 시간을 걸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것의 완전한 발전을 어떻게 했는지만 찾으면 끝나요. 알겠죠? 이제 보겠습니다. craftsmanship 맨 위에요. may suggest a way of life. 어떤 삶의 방식을 보여줄 수 있대요. 장인 정신은요. 근데 그게 declined. decline이 무슨 뜻이에요? 감소하다는 뜻이에요. With the arrival of industrial society. 자,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도착과 함께 감소했대요. 뭐가요? craftsmanship이요. 그래서 장인 정신은요, 부정적 서술로 가고 있네? 이제 장인 정신은 산업화 시대가,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감퇴했대요. 근데, but이래요. 그러면 지우의 앞에 중요해, 안 해? 안 해줘. But this is misleading. 미스는 잘못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테이크가 실수죠. 리드는 이끌다니까 미스리드니까 잘못 이끌다. 그래서 어려운 한자로 호도하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독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호도는 나쁜 말이에요. 호도는 잘못 이끌다, 잘못 알려주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양은 뭐예요? 지양하다. 지나친 양치기 학습을 우리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해야 된다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양은요. 지가 멈출 짓자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향이 향하다는 뜻이니까 지향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국어에서 자주 나오니까 꼭 알고 계세요. 혹시 몰랐으면. 자, 어쨌든 그러면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여기서 잘못 가르친 게 아니, 그때도 내가 좀 귀신에 쓰였나 봐.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해놓고 내가 떡하니 여기다 KA 이렇게 해놨더라고. 아니죠. 그러니까 감퇴했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내가 잘못 가르쳐. 진짜 미안합니다. 귀신에 씌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V를 기점으로 이제 뒤에서 다시 잡으셔야 돼요. 자, craftsmanship, names. craftsmanship, 장인정신은요, 이름을 지어줘요. unenduring, 끊임없고. basic, 간단한 인간의 욕구를요. 인간의 충동을요. 그게 바로 the desire to do a job well for its own sake.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잘 하려는 욕구란 뜻이에요. 그게 바로 장인정신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인정신이죠. 장인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아직 답 읽은 거안 나왔어요. 그래서 craftsmanship은 cut a far wider swath는 영역이란 뜻인데 더 넓은 영역을 cut,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than skilled manual labor, 손으로 하는 일, 노동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Diverse context랑 연결돼요. 이제 답 읽은 거 나오겠다. 이제 A만 찾으면 돼요. 자, it serves the computer programmer, the doctor, and the artist. The pairing improves when it is practiced as a skilled craft as the citizenship.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는 거다 뭐예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분야에서 쓰인다라는 거죠. 장인정신은. 그렇죠? 자, 그럼 overtime이나 A만 찾으면 돼요, 이제. 자, in all these domains,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craftsmanship focuses on objective standards on the thing in itself.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에 집중을 하고 그냥 그거를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둔대요. 이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게임 특히 막롤 되게 잘하는 사람들 많다며요. 프로게이머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게임에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장인정신이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owever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조건들이 그러나 종종 stand는 내가 서 있는다. 길 위에 서 있으면 내가 갈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 긍정 부정? 부정이죠. 그러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건들이 종종 방해해요. craftsmanship의 discipline, 훈련과 그다음에 commitment, 전념을, 헌신을.
그래서 school 얘기, 학교 얘기 나오는 거는 예시 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정적 서술이죠. 그래서 the craftsmanship can reward and in the 그럼 이걸로 그냥 바로 와서 though craftsmanship can reward an individual, 한 개인을 reward 보상해 줄수 있대요. craftsmanship 즉 장인 정신이 뭐와 함께 sense of pride in work 일에서의 자기의 자부심 그리고 this reward is not simple. 근데 문제는 이러한 보상은 그다지 단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craftsman 즉 장인은 often faces conflicting objective standards of excellence. 어떤 훌륭함이라는 이 객관적인 스탠다드에 있어서 서로 conflict, 상충하는 조건들을 마주하게 된대요. 그래서 the desire to do something well for its own sake can be weakened. 자, 이러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욕구는 약화될 수 있대요. 뭐에 의해서? 경쟁적인 압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잘해줘야지, 잘해줘야지 하고 막 공을 들여서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백석고에서 이번 중간고사 내신 대비 지문 80개 내겠습니다 하면, 전 장인정신이 사라지죠. 왜? 80개 빨리 따라잡아야 되니까. 실제로, 이번 백석고 3학년 내신 대비하다가 진짜 피똥 싸는 줄 알았습니다. 3학년은 보통 내신 대비가 한 80지문 막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완전한 발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인 압력, 경쟁적인 압력 같은 거, 사회적인, 경제적인 컨디션이 그거를 방해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B에 대한 답의 근거는 여기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그래서 B는 부정이니까 cultivate, shape, accelerate 다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1번 아니면 5번인데, 자, 이제 A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답의 근거 여기 잡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범위에서 크래프트맨십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시간을 거쳐서. 시간 산업화 시대에 거쳐서 디클라인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는. 감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한 거예요? 반위로 돌리면? 계속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딱히는 없으나, 그러니까 요거를 잡아서 serve, 기능을 한다. 요런 걸로 좀 잡으면 될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한요 정도로 잡을까요? 그러니까 장인정신은 시간을 거쳐서 여러 영역에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persist라고 해서 1번이라 하셔야 돼요. 5번이 아니라. 그래서 5번은 반대되는 선지라서 오히려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A의 답의 근거는요, 여기죠. 사실은.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니까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1번이 되겠다. 이거 됐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정도 고정을 하고요. 다음에 오늘 좀 여러분 좀 피곤한가 봐요. 보안이 피곤해? 무슨 약? 감기야. 감기야 피곤하죠. 재홍이도 오늘 조금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좋진 않아? 멍한 것 같아. 두분 특이사항 없어요, 시드? 오늘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금요일까지 수강해 오셔야 돼요. 그게 숙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일단 수업은 그러면 63번부터 해야 되니? 혹시 필기 돼 있는, 63번 뭐안돼 있어요? 아? 해석 연습은 했어요. 아, 그러면은 문제 풀어야 되네. 63번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마디만 당부 드리고. 자, 이제 며칠이 D-D- 몇이에요? 130이요? 오, 아, 맞네. 깨졌네. 금요일에. 아, 맞다. 그래서 막 130이면 조진 거다. 막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서 내가 3000포로 빠지면서 동기부여 상담하다 끝났지서. 내가 진짜 131. 진짜 금방 가.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한번더 금방 가는 게한 70일 남았을 때거든? 70일 하면 9월 평가원이 끝나 있어요. 70일 하면 아마 추석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추석이 뭐 즐겁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어? 추석 되게 괴로워요. 고3 추석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쉬어도 여러분들은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달에 여러분들 수능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수능 원서 접수와 결부되어서 여러분들 수시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시만 할 거면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혹시 본인이 수시를 써야 될것 같다, 내지는 수시를 쓸 의향이 있어서 준비 중이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는 컨펌을 받고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특히 여기 이과생들 수리논술 많이 쓰실 텐데 수리논술은 양날의 검이다라는 거꼭 말씀을 드리고요. 수리논술은 확통도 하셔야 돼요. 기하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리소스가 천정부지라서 수리논술을 새 학교 이상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의 정시 성적은 6월 평가원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6월 평가원 점수가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의 최저 등급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지원율이 크게는 90대 1, 100대 1까지 뚫을 수도 있으니 사실상 합격 확률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 수리논술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학원을 병행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조언을 좀 드리며 수리논술을 할 의향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저한테 상담 요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시를 합격하면 정시 못 쓰는 건뭐 당연히 아실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자 고등학생들 수시 쓸 때는요. 그러니까 나는 재수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개 안정, 2개 지원, 2개 상향 정도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2개를 안정 쓴다는 건이 2개는 합격할 학교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간다고 했을 때,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 스스로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아니면 나쁘지 않게 다닐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 수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괜히 엄마 말 듣고 안정 썼다가 붙었는데 가지도 않을 학교 괜히 써갖고 덜컥 붙었는데 수능이 10으로 더 높게 나와서 예를 들어 내가 뭐한 광운대를 갈수 있다 칠까? 근데 내가 수시를 충남대를 썼네? 그냥 그게 수시 납치예요. 알겠죠? 빈번히 일어납니다. 고3한테. 그러니까 본인 성적, 그래서 평가원 성적이랑 잘 보면서 쓰셔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학교가 많으니 그거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써. 그러니까 되도록 저한테 컨펌 받고 써라. 특히 체대 분들은 수시 쓸때그 요건 같은 거잘 보셔야 돼. 학교마다 평가하는 거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 체대는 반드시 체대 입시학원에 컨펌을 받으시고 쓰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질문? 고생했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숙제 다 해오세요. 아시겠죠? 수고했습니다.